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까지 늘었습니다. 당국이 브리핑을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확진자들이 어디 어디를 다녔는지 정확한 동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부산 온천교회를 다녀온 김해 94년생 여성까지 경남은 지금까지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처음 나온 거제시 등은 물론 추가 확진자가 나온 창원시 등에는 확진자의 동선을 좀 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오후 내내 도청과 창원시청, 거제시청 등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확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번도 너무나 많은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적극적인 응답이나 적극적인 대응이 잘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시청 등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코로나19 상황 알림 페이지가 먼저 뜹니다. 확진자마다 확인된 동선을 날짜, 시간대, 장소, 상호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시면 예를 들어 집에 뭐 앞에 지나가시는데 그 예를 들어 뭐 편의점을 확진자가 지나갔다. 어쩔 줄 어찌 될지 모른답니까? 당연히 폐쇄하고 소독하고 그러면 나가서 아셔야죠. 이에 대해 바이러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멸하고 이미 소독 작업 등이 끝나서 문제가 없는 곳을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이유로 모두 공개하는 건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미 안쪽에서 개발하고 접촉을 했다라면 밀접 접촉자로서 이제 관리가 돼야 되겠지만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면 감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동선 공개는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동선을 알아야 확진자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알수 있고, 그래야 검사를 받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 등은 심층 역학조사로 실제 방문을 했는지도 확인해 오늘 저녁부터 홈페이지와 SNS로 확정된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